오늘은 유전자에 대하여 조금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바로 세포들입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그 종류가 약 274가지가 된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세포 모양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세포는 똑같은 세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세포나 뇌세포나 간세포나 다 달라요. 다른데 사실은 꼭 같은 세포예요. 그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가 원자라는 게 있죠. 원소, 산소, 수소, 질소, 이게 다 달라. 다 다른데 사실은 그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거야.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그 실제로 입자들은 다 같은 입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자예요. 그렇죠. 원자.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어요. 모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수소, 산소, 질소, 뭐, 헬륨,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원자 핵을 보면, 원자 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성자, 뭐예요? 빨간색, 핑크색 양성자, 노란색 중성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뭐예요? 중성자로 구성했다. 다 똑같아. 뭐만 다르게? 개수가 달라.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냐에 따라서,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전자 개수가 결정되고, 그래서, 똑같아요. 개수만 달라. 우리 세포들도 사실은 똑같은 세포들인데, 뭐만 다를까?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다 같아.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입력된 유전자 가지수가 약 한 2만 2천여 가지라고 봅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를 떼내서 보든지 똑같은 2만 2천여 가지 유전자가 거기 들어있어. 똑같아요. 근데 왜 다를까? 왜 다를까요? 어느 유전자가 켜져 있고, 어느 유전자가 꺼져 있느냐, 어느 유전자들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의 뇌세포를 꺼내서 봐도, 거기 봐도 2만 2천 종류의 유전자가 다 있어. 피부세포에 있는 유전자하고 똑같아. 간세포도 2만 2천 개의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뇌세포는 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전자만 어떻게 켜져서 작동하고 있고, 나머지 피부의 일, 간의 일, 콩팥의 일, 이런 일 하는 유전자들은 사용을 뭐예요? 안 하고 다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같은 세포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뉴스타트에 오신 여러분의 선배 참가자들 중에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난소를 둘 다 잘라내버렸어요. 난소를 잘라내면 난소 안에 있는 난소세포 안에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는 피부세포 안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피부세포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는 사용 안 해. 꺼져 있어. 네. 그래서 피부세포가 피부세포예요. 난소세포 안에도 피부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 사용해 안 해? 안 해. 네. 어떤 유전자를 2만 2천여 개 유전자들 중에 어떤 유전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켜져 있는가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세포의 성질이 달라진다. 세포의, 그러므로 세포의 성질은, 세포의 성질은 무엇이 결정하구나? 어느 유전자가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와 세포의 성질이 결정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세포, 어떤 유전자를 사용할까가 결정이 나기 전에 상태에 있는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부르게? 예? 예. 네. 자, 이 세포를 간세포로 사용할까? 뇌세포로 사용할까? 면역세포로 사용할까? 라는 결정이 아직 안 났어. 그럴 때는 모든 세포들이 또 꼭 같겠죠. 그렇죠? 그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부르게? 예?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불러. 아시겠죠? 줄기세포라고 불러. 그 줄기, 그러므로 이제 어떤 지능이, 전지전능한 지능이, 아, 나는 요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사용할 거야 하고 결정을 해서 그 신호를 보내면 나는 요 줄기세포를 피부세포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피부세포 유전자에 신호를 주면 피부세포가 어떻게 해? 피부세포 속에 있는 그 피부 유전자가 어떻게 해? 짱 켜지면 그 줄기세포가 뭐가 돼? 피부세포.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274가지 세포. 제가 무슨 세포라 그랬어요? 274가지 세포. 왜 가지 세포라고 그러지? 줄기에서 뻗어나온 게 가지니까. 그래서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라는 말은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우린 여러 가지라는 말이 여러 가지라는 말인 줄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란 말은 여러 가지란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두 말이 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여러
가지세포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줄기세포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거 했을 때 아빠의 정자가 난자 속으로 이제 아빠의 유전자를 탁 집어넣었다. 그때 이제 세포 한 개가 생기고 그 세포들이 쑥쑥 자라나면서 줄기세포가 자라나.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딱 가면 처음에는 엄마의 자궁 안에는 줄기세포 뭉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10달 후에 뭐가 나올까? 줄기세포 덩어리가 나와. 울지도 않아. 숨도 안 쉬고. 그런데 어느 시점, 그래서부터 그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존재가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2만 2천 개의 유전자 중에 줄기세포 안에 있는 너는 내 세포가 되라. 그래서 내 유전자만 탁 켜주면 그 줄기세포는 내 세포라는 가지세포가 그래서 간도 만들고 콩알만한 간도 만들고 눈꽃만한 뭐요 심장도 만들고 그래서 조그만 아기를 그래서 만드는 거야. 하하. 그래서 이 의학을 공부해 보면 기똥찹니다. 엄마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는 줄기세포가 뭔지도 모르고 밥만 처먹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 우리는 지능이 없어. 근데 그 계획대로 쫙 배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병 낳는 것도 그런 계획에 따라서 나갈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그렇게 되죠. 왜? 병 낫는다는 것은 뭐가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전자는 변질될 수도 있고, 그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자 차원에서부터 다 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10달이 아니라, 9달, 열흘이죠. 그래서, 만들어.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웠을 때 난소암 때문에 난소를 제거해버렸다. 양쪽 난소를 다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난소는 여성 호르몬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야. 사실대로만 하면 난소암으로 여성 호르몬 난소를 제거해버린 환자들은 다시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된다. 그거는 의학적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사실로서 끝나고 말까? 그러면 난소를 제거해버린 그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을 다시는 생산 못할까? 사실대로 하면 안 돼. 사실만 있다면은, 그런 과학적, 의학적 사실만 존재한다면 여러분도 가망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실이란 것이 있음, 물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이란 것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사실보다 더 높은 진실이란 게 있어요. 아니, 박사님,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곧 진실이고, 진실이 곧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천만에. 예. 네. 사실과 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물론, 진실 속에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실만으로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란 것은 사실에다가 그 어떤 것이 더해진 것. 그래서 과학적, 의학적 사실대로 하면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끝입니다. 여성 호르몬 생산 안 돼.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의학적 사실대로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 가망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써 끝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이 세상에는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뭐가 존재한다? 진실이 존재한다. 진실이. 그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폭포가 있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폭포가 있어. 친구를 이제 그 폭포로 데려갔어. 나는, 와, 폭포에 무엇을 봐요? 폭포가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알아. 아는 것이 뭐요? 힘이야. 힘을 받아. 힘을 받으니까 이상구의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돌핀 생산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져서 엔돌핀이 팍 나고 이상구의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또 팍 그래서 온 몸에 있는 암세포가 뭐예요? 그 폭포 앞에서 다 죽어버려. 이게 진실이에요. 응? 그래서 힐링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가 아마 이번 주 어느 날 이제 설악산 소풍을 갈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근데, 내가 데리고 간 그 친구는 유전자가 안 켜져. 뭐를 못 받아요? 힘을 못 받아. 왜? 그 폭포의 아름다움을 몰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담배만 피우니.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야, 인마, 안 좋아, 이거? 야,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뭐 그렇게 좋냐?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 감정 없는 동물. 감정 없는 인간을 뭐라 불러? 목석이라 불러. 목석으로 살면 유전자 서서히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뭐요? 주책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잖게 되려고 그래. 왜? 이 사회가 그걸 요구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책이야. 그러면 능고, 그러면 유전자 타고 거죠. 아시겠죠? 자, 그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것은 그게 폭포의 진실이요? 아니죠. 폭포에 뭐밖에 안 돼? 사실밖에 안 된다. 바위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사실이지. 부인할 수 없는 뭐요? 사실이지. 맞는 말이지. 맞다고 진실은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 폭포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 그거 빠진. 그러니까 사람 보고 다 뭐라 그러면 돼요? 어? 다 고기 덩어리들이지 뭐 이 고기 덩어리들. 어? 얘는 좀 날씬한 고기 덩어리고. 얘는 머리 긴 고기 덩어리고. 쟤는 대머리 고기 덩어리. 그거 사실이 아니요. 고기 덩어리 사실 맞아. 고기 덩어리야. 그러나 인간의 진실은 고기 덩어리로만 정의할 수 없는 거야. 이 안에든 내면에든 뭐예요? 이 정신. 이것이 진실이에요. 폭포가 보여주는 그 폭포의 내면. 그 아름다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예. 네. 아시겠죠? 그 아름다움.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사실 저 원자 핵을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여기서 원자 핵이 핵 맞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네. 맞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밖에 안 본 거냐 하면은 사실밖에 안 봅니다. 과학은 여러분을 사실만 보도록 가르칩니다. 네. 과학이 다가 아니에요. 현대 의학이 다가 아니야. 그 의학, 과학, 그건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차원을 더 높이 올라가서, 무슨 차원이 있어? 이거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뻐요. 좋아. 뭘 보고 이뻐요? 색깔이 이쁘다고? 근데 본래는 색깔이 없어요. 예, 알아보기 쉽도록 일부러 저렇게 색깔을 그려놨지. 예, 본래는 없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게 뭐냐? 진실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이 원자 핵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은 지금 과학적 사실로는 불가능한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원자 핵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하면 양성자는 양전기를 띄고 있어요.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띄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전기를 같은 양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양성자들이 점점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밀어냅니다. 절대로 붙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가 0.5mm, 0.1mm 이렇게 되면 밀어내는 힘이 뭐요? 굉장합니다. 그 밀어내는 힘을 못 밀어내도록 어떻게 뭔가가 못 밀어내도록 하는 그 에너지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힘은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원자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자를 형성시키는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쫙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탁 이렇게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이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폭발해 버립니다. 이 사람 하나가 폭발하면 원자 단절이 가라요.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고 있으니 그렇지 이 힘이 없어진 뭐요? 이 머리카락도 없어져 버려. 다 입자가 폭발해서 공중으로 없어져.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할 수가 뭐요? 없는 거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으면 원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적이래요, 기적.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원자, 이게 원자 핵 아닙니까? 이 핵을 구성하는 에너지를 핵력, nuclear force라고 합니다. 핵력. 그 핵력에는 약한 핵력이 있고 강한 핵력이 있다. 그래서 핵강력, nuclear strong force, nuclear weak force. 이제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기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적적. 과학자들은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모른다. 모른다. 그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예. 그게 전지전능이야. 아시겠죠? 그 전지 전능자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구도 아무것도 없어. 왜 전지 전능자는 있기를 원할까? 우리가 있기를 원할까? 왜 우리가 여러분이 존재하기를 원하고, 왜 지구가 존재하기를 원하고, 왜 별들이 존재하기를 원해서 다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만들어 놓으니까 암만 걸려 쌓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어저께 봤잖아요. 이 전지전능자의 취미가 뭐예요? 돌보는 거야, 돌보는 거. 돌보는 거는 뭐예요? 사랑을 뭐예요? 주는 거야. 전지전능자의 취미가 돌보는 거야. 돌본다는 것은 뭘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지전능자의 본질은 뭐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자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한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면 할 거 있어요? 할 거 없죠. 가서 바둑이나 떠야지. 그렇죠. 지겨워. 전지전능자 쪽에서는 자기가 가장 취미 있고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이 병 걸리면 전지전능자는 더 좋아. 왜? 건강한 놈보다 더 많이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나. 아시겠지? 네. 이렇게 돼. 여러분, 이런 걸 기똥 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의 차원을 초월해서 어느 차원에 들어가면, 진실의 차원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아, 놀랍고. 내가 그냥 존재하는, 그냥 맨날 뭐 기분 나쁘고 뭐 고통스럽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원자 핵 하나만 봐도 우리가 전지전능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 아, 놀라운 진리, 진실이 발견된다. 자, 진실과 사실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은 진실을 볼 때, 그렇구나. 그 진실을 드디어 내가 알게 될 때, 그 알므로 말미암아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게 된다. 그 힘이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힘이요, 자연 치유력이다. 이 말이야. 와, 참 놀랍잖아. 자, 그래서 난소, 차이 난소 떼내는 얘기를 시작해서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를 떼내버리면 반드시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현대의학적, 과학적 사실이에요. 진실은 아니야. 자, 진실 차원에 가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전지 전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전지 전능이 존재한다면 난소 두 개를 떼버려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전지전능자는 나를 뭐한다?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죠. 사랑하니까 내 난소가 떨어져 나가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을 못하게 되면 이 전지전능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생산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 진실입니다. 아시겠죠? 난소를 제거해버려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야. 아시겠죠? 이 놀라운 건데, 여러분, 놀라운 건데. 그래서 난소, 그러면 난소를 100명의 환자들로부터 난소를 다 떼버리면 100명의 환자가 다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참, 이게 미스터리야. 그건 아니다. 100명의 환자로부터 난소를 제거해버리면
여성 호르몬을 다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산될까요, 여러분? 자,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 유전자가 있어야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 줄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야지. 유전자는 있게 없게? 있어요. 어디 있게? 모든 세포에 있지, 모든 세포에. 그러면 전지전능자가 어떻게 하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어요? 모든 세포 안에 지금 잠들어 있는 뭐예요? 여성 호르몬을, 야, 너 좀 깨. 지금 난소가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 그래서 여성 호르몬 유전자,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깨우면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 부신,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그 부신 세포에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잠자고 있는데 깨우면 생산해요. 예. 네. 그래서 난소를 제거한 여성들 중에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모르겠어요. 한 5% 되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될까? 그러니까 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이 안 되지. 왜 안 켜질까? 그 제일 안 켜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없다라고 과학적 사실에만 매달린 사람들. 그게 누구게? 여자 의사, 간호사, 약사. 참,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철저히 세뇌가 되었어. 예. 무엇에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과학적 사실에. 그래서 사실이 나야 진실 없어. 여러분이 이제 잠에서 깨야 돼요. 여러분은 사실의 꿈속에서 살고 있었어. 이제 그 꿈을 깨시라 이 말이야. 깨시고 진짜 사실의 차원을 넘어선 진짜 백이 세상을 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어떤 영국의 심리학자가, 제가 시애틀,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고 있을 때, 캐나다 그 밴쿠버에서 사는 상당히 알려진 심리학자예요. 과학자죠.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연구를 하다가 영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아주 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 놓으니까 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막 난소암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난소암 난소 제거 수술을 하고 그리고 막 이제 혈압도 높고 우울증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그런데 그 여성 호르몬 먹는 게 그게 참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성 호르몬은 잘 조절이 돼야 돼. 조절이 되면 여성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거를 여성 호르몬이 사람이 먹어버리면 조절은 돼요, 안 돼요? 네, 조절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부작용으로
자궁암도 생길 수 있고 유방암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또 여성 호르몬을 안 먹으면 치매도 빨리 올 수 있고 골다공증도 빨리 오고 여러 가지로 나쁘다. 예. 네. 그런데 여자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을 걱정을 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강의를 딱 듣고 와 난소를 떼내도 여성 호르몬이 다시 생산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요? 믿게 되고 또 그 지방세포 속에 잠들어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를 깨울 수 있는 전지 뭐요? 전능한 존재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전자. 그 이분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끝나고 밴쿠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이제 뉴스타트 생활하고 전지 전능자를 이제 드디어 존재한다고 믿게 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촥 해가지고 여러분 4개월 후에 편지가 왔어. 편지에 드디어 내 몸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 결과를 딱 첨부해서 보낸 거야.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 말을 했죠. 아브라함도 아이고 제가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농담도 지나쳐.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과연 뭐예요? 아들 생겨서 안 생겨서?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기 시작했다. 인간 차원, 우리 사실 차원, 과학적 차원을 초월한 뭐예요? 그러한 그것을 신적 차원, 초자연적 차원, 초인간적 차원,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아주 과학적이지만 그 과학적인 그런 사실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현대 의학 차원을 어떻게 넘어서서 영적 차원, 신적 차원. 그렇죠.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희망이 있고 그 전지전능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믿음을 가지시면은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예. 신나요,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야, 병 걸리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해. 병 안 걸렸으면 나는 아직도 뭐요? 사실 차원에서 살다가, 고깃덩어리로서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뭐요?
흙으로 돌아갈 뿐. 사실이죠. 사실. 그러나 그렇게 끝나게 되지 뭐요? 않다는 거죠. 예. 네.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사실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상들이 진실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는, 과학적 차원을 초월한 영적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그렇죠? 지금 암세포 다 죽어버렸어. 지금 여러분들이 박수를 이렇게 막 기쁘게 치고 이렇게 유전자가 팍팍 켜지고 있으면 암세포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암세포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분위기가 달라졌네. 내가 암세포로서는 살아가기가 뭐예요? 힘든 분위기가 됐네. 자, 그러면 그렇잖아도 이 암세포들은 언제 어느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정상적이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이면 부르는 주제가가 있어. 그게 무슨 뭐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암세포들은 항상 정상세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여건이 이 환경이 안 변해. 그런데 지금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들끼리 뭐라 그러고 있게? 야, 우리 짐 쌀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암세포들은, 전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작심삼일이더라. 근데 어떤 암세포는 또 뭐라 그럴까요? 오늘이 사흘째인가?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뭐요?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달라요? 지난번에는 지가 해보려고 현미밥도 먹어보고 해볼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리고 막 인상 쓰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거 막 박수 치고 맨날 웃고 노래 부르고 이거는 3일 만에 끝날 것 같지가 뭐야? 아나. 그래서 아마 내일쯤 이제 짐 싸기 시작할 것 같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이런 것을,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 암세포들 짐 싸게. 빨리 싸. 야. 보석버스 예약했어? 지금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원이라는 것은 딱 들어서기만 해도 뭐예요? 유전자가 팍 꺼져. 그런 환경에서 가망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유전자 공부한다 그래놓고는 이게 정말 방향을 보는데,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힘. 예. 네. 그래서 아는 것이 힘.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야 돼, 깨우쳐야 돼. 그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유전자
유전자를 보면 이 유전자가 뭐냐면요. 유전자가 사실은 글자입니다. 글자.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 유전자 의학자들이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뭐가 기록되어 있어? 글자가 기록돼요. 그런데 글자가 몇 종류의 글자예요? 우리 한글은 24자예요. 컴퓨터 글자는 두 종류, 1하고 0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기록된, 입력된 글자는 네 종류입니다. A, T, G, C. 요것이 탁탁탁탁 그 순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문장을 읽어보면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죽여주겠다라는 글자야. 크, 박수! 예!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예. 또 여기 있는 글자, 위장쯤 여기 있는 글자는 글자는 뭐야? 너희들이 밥 먹으면 내가 소화시켜 주겠다라는 글자야. 그 글자야. 알고 보니까 모든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이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글자는 누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에게 힘을 줘서 꺼진 유전자를 켜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 위장세포 안에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서 소화가 돼서 내가 영양소를 잘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거를 몰랐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여기 뇌 세포 안에 있는 이 글자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선을 알았을 때, 감사를 알았을 때,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는 물질, 엔돌핀을 생산해서 너희를 기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 기록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울증은 무슨 병이요? 그 기록이 어떻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암 환자가 돼버렸어? 암세포가 생기면 죽여주겠다는 그 유전자가 뭐예요? 작동을 안 해, 힘을 못 받아, 기가 막혀가지고. 바로 그거야! 소화불량은 뭐예요? 소화시켜주는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소화 안 됩니까? 네. 가, 여보, 와, 오늘 당신 맛있게 만들어서, 와, 맛있다, 맛있게 먹으면 소화도 잘 돼. 이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은 먹을 때부터 맛없게 먹어요. 맛도, 맛대가리도 하나 없다. 이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위장세포 속에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안 켜져. 아직도 내가 이 음식에 길이 안 들어서 그렇다. 나도 자꾸 먹으면 뭐예요?
감사하게 먹으면 이제 맛을 느낄 때가 올 것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래도 처음 들어가지고 뭐 좋은 줄을 뭐예요? 몰랐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아 감동이 가듯이 음식 맛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유전자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A, T, G, C라는 이 네 가지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글자가 사실은 물질입니다. 염기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유전자는 네 가지 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포고 이 유전자는 이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포 핵을 가위로 쫙 잘라서 열어보면 와, 이 염색체라는 게 나와요. 염색체. 염색체는 보니까 실 뭉치야. 그렇죠? 이 실이 이렇게. 이 실이 바로 유전자야. 이 실을 확대해보면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도 유전자, 여기도 유전자, 유전자. 그래서 이 염색체의 개수가 23개가 되죠. 아시겠죠? 이 23개의 염색체 속에 모든 2만 2천여 개의 유전자들이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실 유전자를 한번 확대해 봅시다. 이렇게 보여. 아, 꼬였어. 그렇죠? 이 지금 모형 유전자는 한 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본래는 두 줄이요. 그래서 두 줄 사이에 이 염기, A, T, G, C라는 염기들이 이렇게 딱딱 모여. 조립이 딱딱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글자란 뭐냐면, 요것이 이제 이 글자들인데, 글자라는 것은 배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버려?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글자가 1100, 0 두 개, 1 두 개의 배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뜻하고, 0011 때 뜻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두 개 다가 1도 두 개, 0도 두 개지만 배열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는 1010 이것도 달라. 또는 1001 다 달라. 이 뜻이 이 염기 이 네 가지 종류의 ATGC라는 염기의 배열 순서가 다르면 유전자의 뜻이 달라. 그렇게 돼 있어. 희한하죠. 그렇죠? 자, 이 상구. 근데, C옷하고 E형하고 이 배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상구가 뭐가 돼? 악구가 돼버려. 상구는 근사하잖아요. 근데 악구는 어떻게 할까? 맨날 깜짝깜짝 놀래서 앗, 앗 할까? 글자 순서 하나, 두 개 바꿔버렸는데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염기, 이 색깔, 네 가지 색깔, 노랑, 빨강, 초록, 파랑, 이 색깔의 배열 순서가 달라져 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돼.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는 글자가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니까 글자 덩어리야. 그렇죠. 글자 덩어리, 아까 보신 그림대로. 글자 덩어리라는 말은 뭐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뜻덩어리라는 말이지. 예. 그 뜻을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글자 덩어리다. 우리는 뜻 덩어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맞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글자야.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요, 절대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예. 유전자 글자, 염기 서열. 만든 사람 없어. 이거는 전지전능자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 과학자들이 해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드디어 해독을 했어. 아시겠죠? 드디어. 그래서 유전자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해독하고 보니까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크으, 놀랍죠. 그래서 보면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종류의 부속품. 왜? 유전자의 구성이 조립식이니까, 구조가 조립식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이 있는 A, T, G, C가 줄에 붙어 있습니다. 하얀 줄에. 그 줄도 토막토막이 나 있는데, 이 줄과 줄을 연결시켜주는 이 아교 같은 물질을, 본드 같은 물질을 이제 인산이라고 그래요. 그 하얀색 물질은 당분, 그리고 여기에 염기. 그래서 이 당분에다가 염기에다가 인산, 이 세 가지 화학 물질. 예? 자, 염기, 당분, 인산. 인산, 염기, 당분.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이 합해가지고 저렇게 돛담배 같이 되어 있는 저거를 한 개를 DNA라고 부릅니다. DNA. DNA라는 말의 한국말은 핵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네 가지 종류의 뭐예요? DNA들이 조립이 돼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니 뭐예요? 글자다. 이 말이 글자다. 자, 이 DNA 한 개가 뭐와 같다? 하나의 알파벳과 글자와 같다. 그래서 다른 DNA, 다른 색깔을 가진 DNA 이 세 개가 합하면 뭐가 돼? 하나의 단어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길게 연결이 되면 DNA가 쫙 연결이 된 것이 바로 유전자고, 그 유전자는 바로 무엇이다? 문장이다.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들이 뭉쳐진 것을 염색체라고 그러고, 이 문장이 뭉쳐진 것을 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포 속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말은 23권의 뭐요? 책, 전집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종 질병에 걸려서 오셨는데, 아무리 다른 질병일지라도 모든 질병이 다 뭐예요? 유전자의 변질이다. 문제는 이 1권부터 23권의 전집 중에 몇 번째 제3권에 있는 유전자인지, 7권에 있는 유전자인지, 18권에 있는 유전자, 이 변질된 유전자에 뭐만 다를 뿐이다?
위치만 다를 뿐이다. 아시겠죠? 위치만 다를 뿐이다. 여러분, 현대 소나타의 위치만 다를 뿐이다. 소나타 고장났어. 광주 소나타, 부산 소나타, 대전 소나타, 서울 소나타. 소나타는 소나타다. 유전자는 유전자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소나타가 고장 났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소나타를 고치는 방법과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건, 1권에 위치하건, 15권에 위치하건, 18권에 위치하는 어느 유전자가 걸려서 병 종류가 다 다를지라도 고치는 방법은 다 같아,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고치는 방법 같아요.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네? 뭐예요? 기가 막혀서 고장 난 것이니까 어떻게? 네. 기똥 차면 낫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생겨났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염색체가 23개인데 키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1번 염색체가 제일 뭐요? 길다, 이 말이에요. 2번 염색체는 조금 짧죠, 그렇죠? 3번 염색체는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는 말은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거나 변질되면 폐암 환자가 된다, 이 말이야. 여기 보면 대장암인데, 대장암. 대장암은 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자, 전립선암은 바로 여기. 녹내장은 여기. 알츠하이머병은 여기. 자, 모든 병. 당뇨병은 바로 여기. 7번 염색체 여기. 예. 자, 쭉 가면, 예. 유방암은 바로 여기. 예. 예. 동맥경화는 여기, 췌장암은 여기. 예. 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여기.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가 변질된 질병. 유전자 회복시키는 방법은 어느 염색체 1번부터 23번 어디에 위치 하는 것과는 위치와는 상관없이 유전자 회복 방법은 똑같아. 그것은 뉴스타트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뉴스타트만 따라가면, 그렇죠? 내리막일 때 절망하지 말고. 예, 오르막이라고 까불지 말고 예, 이 오르막 내리막을 잘 즐기면서 가시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구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